자, 지난 시간에 이 마이클리스 멘텐 에퀘이션, 이 효소의 초기 반응 속도를 기질의 농도의 함수로 나타내는 이식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자, 초기 반응 속도는 Km, 마이클리스 컨스턴트 플러스 기질의 농도 분의 최대 반응 속도 곱하기 기질의 농도. 이게 바로 마이클리스 멘텐 에퀘이션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 y축은 초기 반응 속도, 효소의 초기, 처음 시작했을 때쭉 진행하다가 나중에 반응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초기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x축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시간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효소 반응 속도론의 그래프의 대부분의 x축은 기질의 농도예요. 기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겠죠. 당연하죠. 기질이 별로 없으면 반응할 게 별로 없으니까 반응 속도가 비비기다가 기질의 농도가 점점점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점점점 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은 기질이 무지무지하게 많으면은 효소가 더 이상 기질을 담당 못할 정도로 기질과 반응을 못할 정도로 기질이 너무나 많으면은 반응 속도가 어느 한도에 이르겠죠. 그 값이 바로 Vmax. 최대 반응 속도예요. 최대 반응 속도. 시간이 아니라 농도예요. 농도. 모두 똑같이 제로 타임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시키는데 한 번은 농도를 뭐 이만큼, 한 번은 농도를 이만큼, 농도를 이만큼, 농도를 이만큼, 농도를 기질의 농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소 반응 속도가 점점 더 증가할 텐데 커질 텐데 그죠? 이게 어느 순간 기질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은 효소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최대 반응 속도를 Vmax라고 해요. 그쵸? 어느 정도 가면 포화가 되는 거죠. 일종의 포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 식에 따라서 마이클리스 멘텐 에퀘이션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를 플러스를 하면은 뭐와 뭐를? 두 개의 변수가 있죠. 기질 농도하고 엔자임의 초기 반응 속도. X축은 기질 농도, Y축은 효소의 초기 반응 속도.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은 이런 하이퍼볼릭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반응 속도니까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때의 반응 속도를 최대 반응 속도 Vmax라고 한다고 했죠. 재미있게도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값.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스포츠카가 최고 속도가 300km per hour라면은 150km per hour 절반값.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값을 낼 때의 자, 쭉 가서 이 접점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절반값을 낼 때의 기질의 농도가 바로 뭐냐? 마이클리스 컨스턴트예요. 기질의 농도죠. 그렇다면 마이클리스 컨스턴트의 단위도 뭐가 될까? 농도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클리스 상수의 단위는 뭐 몰라 이렇게 쓰면은 대문자로 쓰면 이건 농도 단위예요, 여러분. 몰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건 양의 단위고요. 이렇게 몰 1000분의 1은 밀리몰라. 이것의 또 1000분의 1은 마이크로몰라 이렇게 하죠. 이 뜻은 뭐예요? 밀리몰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밀리몰라라는 것은 1밀리몰의 양이 1리터에 녹아 있으면은 1밀리몰라죠. 네. 그래서 마이클리스 상수의 단위는 농도의 단위가 돼요. 농도의 단위. 자, 앞에서 정의했던 Km, K1분의 K2 플러스 K3이 마이클리스 상수라 불리는데 Km이 왠지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요. 기질이 있죠. 기질의 농도 S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반응 속도가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 즉 최고 속도 Vmax에 도달하는데 그 Vmax의 절반의 속도를 낼 때의 기질의 농도가 바로 Km 값이에요. 자, Km, 마이클리스 상수 혹은 미카엘리스 상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자. 마이클리스가 직접 강의하고 있어요. 기질의 농도 S가 KM일 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마이클리스 상수의 단위는 농도 단위라고 그랬죠? 같은 농도의 단위를 사용한 기질의 농도도 농도 단위, 마이클리스 상수도 농도 단위. 기질의 농도가 마이클리스 상수와 같다고 생각하면은 이 마이클리스 멘텐 이퀘이션의 요 분모에 km 대신 s를 넣어도 되겠죠? s 농도 더하기 s의 농도니까 2s의 농도. 분모에도 s의 농도가 있으니까 서로 약분하면 2분의 vmax. 자,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마이클리스 상수와 같을 때는 결국 뭐예요? km 값은 최고 속도의 절반을 이룰 때의 기질의 농도이다. 왜? 이 초기 반응 속도 값이 최고 반응 속도의 절반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죠. KN 값은 최고 반응 속도의 절반을 낼 때의 기질의 농도. 그죠? 그렇다면 여기 똑똑한 학생이 물어보죠. KN 값이 낮은 효소는 KN 값이 낮다는 건 뭐예요? 작은 혹은 적은 기질의 농도에서도 더 속도를 잘 내는 거죠, 반응 속도를. KN 값이 크다는 것은 일하기 싫은데, 효소가 일하기 싫은데, 기질의 농도를 많이 높여줘야지 억지로 꾸역꾸역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KN 값이 낮은 효소는 낮은 기질의 농도에서도 잘 작용하는 효율이 높은 효소라 생각하면 되겠고, 반대로 KN 값이 큰 효소는 기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야지만 억지로 꾸역꾸역 일을 하는 효율이 낮은 효소라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반응을 촉매하는 두 가지 효소가 있다고 할 때, 두 효소의 KM 값을 각각 비교해 볼 때, KM 값이 낮은 효소가 KM 값이 큰 효소보다 더 효율이 높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효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한 또 마이클리스 멘텐 에퀘이션을 또 들여다볼게요. 아주 아주 무지무지하게 높은 기질의 농도. 기질의 농도가 여기 X축 이렇게 끊었죠? 굉장히 높게, 무지무지하게 높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KM 값보다, KM 값은 절반인데, KM 값보다 S를 무지하게 높게 여기까지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기질의 농도가 KM 값에 보다 훨씬 크니까. 예를 들어서 KM 값이 뭐 0.1 밀리몰라인데, 더 작게 하죠. 0.1, 0. 0.00001mM인데 기질의 농도를 갖다가 0.1mM까지 뭐만 배인가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KN 값보다 만배 높은 농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질의 농도가 KN보다 훨씬 크다. 부동호가 두개 있으니까. 이때는 KN 플러스 S가 만 1이나 만이나 거의 같죠? 그렇죠? 같다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게 약분되니까 그때의 초기 반응 속도는 최대 반응 속도와 같아져 버린다. 그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으면은 그때의 반응 속도는 바로 최대 반응 속도다. 그림을 보면 좀더 이해가 빠르죠? 우리가 무지하게 많으면, 기질이 무지하게 많으면 당연히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할 때고 당연히 최고 반응 속도가 나온다. 너무 빠른 얘기예요. 자, 앞페이지에서 효소의 최대 반응 속도 Vmax와 효소가 얼마나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의 척도인 Km, 2분의 1 Vmax 낼 때의 기질의 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어떤 효소가 특정 기질에 대한 Vmax와 KN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켜가면서 효소의 초기 반응 속도를 어떠한 생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뭐 색깔을, 반응물의 색깔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가지고 이렇게 실험 값을 얻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 이걸 다 하지 못할 테니까 여기서 하나 하고, 여기서 하나 하고, 농도를 따라서 농도,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뭐이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Vmax는 한이 정도가 되겠네. 여기 값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Vmax의 절반일 때의 요 바로 기질의 농도 여기가 KN 값이 되겠네. 하고 알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충 그까 있고 대충 오른쪽 그래프가 어디까지 갈지 때려 맞춰가지고 Vmax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솔직히 실험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커브가 어디까지 갈지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뭐 실험값이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있다고 하세요. 이게 뭐
나중에 더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이리로 갈지, 이리로 갈지. 그래서 Vmax가 얼마가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Vmax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Vmax의 절반, 2분의 1 Vmax, 이때의 기질의 농도, Km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Vmax 값을 정확하지 않으니까 2분의 1 Vmax도 정확하지 않고, 따라서 그 교차점에서 구한 값인 Km 값도 당연히 정확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Vmax와 Km 값을 측정을 위해서 라인위버 버크 플롯, 역시 사람 이름이겠죠? 라인위버와 버크라는 사람이 개발한 라인위버 버크 이중 역수 도시 방정식, 역수라는 거죠. 분자 분모를 바꾼 더블 레시프로컬 플롯을 사용하게 되었다. 라인위버 버크 플롯에 대해서 볼게요. 자, 라인위버 워크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이분. 그렇죠? 1934년에 마이클리스 멘텐 에퀴에이션의 단점을 보완한, 단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가능 속도를 이렇게 실험 값으로 재는데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단점을 보완한 라인위버 버크 이중 역수 도시 방정식, 라인위버 버크 더블 레시프로컬 플롯이란 걸 이분들이 제시창한다. 자, 더블 레시프로컬 플롯이란 뭐냐? 더블 레시프로컬. 더블이 뭐예요? 이 이퀄 사인의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역수를 취한다. 레시프로컬.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자, 마이클리스 멘텐 에퀴에이션 있죠? 왼쪽도 역수, 오른쪽도 역수를 취했어요. 그쵸? 분자 분모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쪽 우변을 갖다가 좀 변형시켜 보죠. 자, 분모는 Vmax 곱하기 S에 이쪽엔 Km 플러스 S죠? 두 개로 나눠요. 요거를 각각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약분되죠? Vmax 분의 1이 되죠? 자, Km도 상수고, Vmax도 상수예요. 어떤 효소의 최대 반응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카를 사면은 그 스포츠카의 최대 속력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떤 효소의 최대 반응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Km 값도 상수, Vmax 값도 상수. 얘도 상수, Vmax 분의 1도 상수. 그쵸? 변수는 뭐예요? 변수는 오직 여기 기질의 농도의 역수 값이 변수고, 효소 초기 반응 속도의 역수 값이 변수죠. 자, 변수, 상수, 상수. 그쵸? 거기서 많이 보던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변수, 상수, 변수, 상수. y는 ax 플러스 b. 많이 보시던 1차 함수 그래프와 똑같이 되죠? a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vmax분의 km. y 절편에 해당하는 b는 vmax분의 1. 그래서 이번엔 그래프를 거꾸로 그렸어요. 아까 마이클리스 멘텐 에퀴에이션은 플러스를 할 때는 이쪽이 초기 반응 속도고 이쪽이 기질의 농도인데, 라인위버 버크 플롯을 할 때는 각각 역수로, 여기는 V분의 1, 여기는 기질의 농도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Vmax분의 Km, 기울기 A값이니까 Vmax분의 Km이고, Y절편이 B죠. X가 0일 때의 Y의 값이니까는 Vmax분의 1. 뭐 이것도 뭐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이것까지 말 필요 없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통해서 뭐를 알수 있냐? Vmax와 Km 값을 알수 있다. Y절편 값을 통해서 Vmax 값을 알수 있고, 그렇죠? Vmax 값을 넣으면은 Km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Vmax 값과 Km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역시 모든 게다 좋진 않죠? 라인위버 버크 플롯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뭘까? 자, 보세요. 맞아, 라인위버 버크 이중 역수 도시 방정식도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지. 실제로 실험할 때 여기는 S분의 1, 여기는 B분의 1, 실험 값에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실험 데이터 포인트 점을 찍겠죠. 실험 값을 그래프 위에 표시해서 실험 값에 근접하는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 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x축 오른쪽 쪽 끝으로 갈수록 어때요? 끝으로 갈수록 s분의 1이 커지니까 기질의 농도는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s의 값이 작아져요. 기질의 농도가 작아져요. 기질의 농도가 작다는 것은 기질의 농도가 작으면 효소가 일하기 힘들겠죠. 뭐 효소를 찾을 수 있어야지 만나서 일어났는데 못 찾으니까 너무 드물게 만나기 힘드니까. 효소의 활성이 역시 적어서, 효소의 활성이 당연히 적겠죠. 효소의 활성이 당연히 적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X축 오른쪽에 위치한 실험 값들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좀더 기울기에 기여하는 바가 크겠죠. 그죠? 여기서 뭐 해봤자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면은 기울기에 막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X축 오른쪽 끝에 위치한 실험 값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왕창 변해서 Bmax Km 값이 역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역시 완벽한 모델은 없어요. 이게 라인이버 벌크 플롯의 단점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클리스 멘텐 에큐에이션 유도하는 거 배웠고, 마이클리스 멘텐 에큐에이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라인이버 벌크 플롯 배웠고, 라인이버 벌크 플롯도 역시 단점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엔 효소 활성 억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생체 내 효소들은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활성이 필요 없을 때는 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활성 억제가 필요할 때는 효소 억제제가 활약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효소 억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효소를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뭐더 자세하게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것만 배우도록 해요. 경쟁 억제제. 경쟁, 컴페터티브. 누구하고 경쟁을 해요? 기질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여기는 억제제 인히비터라서 I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질. 둘이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기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해서 효소의 기질 결합 부위에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한다. 그렇죠? 서로 경쟁하는 거죠. 효소의 활성 자리,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하면은 기질이 결합하면 효소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프로덕트로 생성물로 바뀌겠지만 이 저해제, 이니비터가 결합하면 효소가 일을 못하는 거죠. 이 아주 이게 이용되는 케이스가 뭐예요? 메틸 알코올을 잘못 먹으면 뭐 눈이 멀고 여러 가지 심지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메틸 알코올을 섭취한 환자에게 수린잠을 잘못 먹은 거죠. 과량의 에틸 알코올을 투여하면은 에틸 알코올이 메틸 알코올의 경쟁 억제제로 사용돼서 알코올 데하이드로겐에이즈라는 엔자임의 경쟁 억제제로 사용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독성이 아주 강한 포르말데하이드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에틸 알코올이 메틸 알코올의 경쟁 억제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자, 경쟁 억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질의 농도가 무한히 많아지면은 그쵸? 억제제보다 기질이 훨씬 많아지면은 둘다 100대 100이었는데 기질이 100에서 100만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걸 상상하면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죠. 기질이 경쟁 억제제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워낙 많으니까 경쟁 억제제가 없을 때와 동일한 Vmax를 보인다. 당연하겠죠. 반면에 KN 값은 당연히 경쟁 억제제가 있으면 높아지게 되지.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을 내기 위해서 경쟁 억제제가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기질의 농도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KN 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쪽이 Y축이 초기 반응 속도, X축이 기질의 농도. 경쟁 억제제가 없는 경우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데, 경쟁 억제제가 있는 경우는 그래프가 밑에 깔리죠. 왜? 똑같은 기질의 농도에서 경쟁 억제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적은 활성을 보이니까, 그죠? 적은 활성을 보이죠? 그죠? 그런데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질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기질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경쟁 억제제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Bmax, 즉 최대 반응 속도는 기질 경쟁 억제제가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쟁 억제제가 있을 때는 KEM 값이 어때요? KEM 값이 경쟁 억제제 있는 경우 2분의 1 Vmax일 때의
기질의 농도, 경쟁 억제제가 없을 때는 여기인데, 경쟁 억제제가 있을 때는 여기죠. 경쟁 억제제가 있을 때는 KN 값이 더 높다. 즉,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을 이루기 위한 기질의 농도가 경쟁 억제제가 있으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꾸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해도 미안한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competitive inhibitor, 경쟁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비경쟁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경쟁 억제제란 뭐냐? 기질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경쟁 억제제는 기질과 똑같은 활성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결합을 했는데, 비경쟁 억제제, non-competitive inhibitor는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는 활성 자리 이외의 다른 곳,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다른 곳에 결합해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 다른 곳에 결합해서 효소를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딱 붙어서 왜 이렇게 힘이 쪽 빠지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기질아 미안해. 비경쟁 억제제 때문에 내가 결합하고 있어도 생성물을 못 만들어줘. 왜? 얘가 일을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뭔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든가 뭐 그러겠죠. 자, 또 플랫을 그려볼게요. 비경쟁 억제제는 아까 경쟁 억제제하고 반대예요. 비경쟁 억제제, 경쟁 억제제일 경우에는 최대 반응 속도 Vmax는 변하지 않고 Km 값만 변했죠. 반면에 비경쟁 억제제, non-competitive inhibitor가 존재할 때는 Vmax는 차이가 나요. 비경쟁 억제제가 있으면 최대 반응 속도 값이 확실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아무리 경쟁, 이 기질의 농도를 올려도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반응 속도 값이 경쟁 억제제가, 비경쟁 억제제가 없을 때보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Vmax는 차이가 나고 반대로 KN 값은 비경쟁 억제제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서로 같다. 자, 여기 얘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비경쟁 억제제가 계속 회방을 놓고 있어서 아무리 기질 농도가 높아져도 같은 Vmax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ompetitive inhibitor, 경쟁 억제제, non-competitive inhibitor, 비경쟁 억제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경쟁 억제제와 비경쟁 억제제가 존재할 때의 라인위버 버크 더블 레시프로칼 플롯을 볼게요.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데 KI 값도 있고 뭐 경쟁 억제제의 농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값은 뭐 굳이 우리가 유도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역시 Vmax는 그대로 있고 Vmax는 둘다 같죠? 경쟁 억제제가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둘다 같아요. 다만 K의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하죠. 반면에 비경쟁 억제제가 있을 땐 어떠냐? 이 경우에는 Vmax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비경쟁 억제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 하지만 KN 값은 같죠. 그죠? 윗그림에서 I는 저해제의 농도이고 KI는 저해상수, inhibition constant야. 그죠?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에 있는 참고 문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이 정도 이걸 갖다 뭐 유도하는 것까지 뭐 생화학에서 시험 문제로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뭐 저는 이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자, 효소의 조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자, 효소를 갖다 활성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효소가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활성화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필요할 때만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의 활성이 필요 없을 때는 활성을 꺼놓아야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 보시면 뒤에 타악기 주자가 별로 그렇게 많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죠? 딱 필요할 때만 임팩트 있게 딱 쳐주면 되죠? 아무 때나 빵빵 심벌즈를 치면 안 되듯이 효소도 필요할 때만 활성화되어야지 생명체의 여러 반응들이 잘, 필요에 따라서 잘 조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효소의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첫 번째,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메신저 RNA를 통해서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는 필요할 때만 전사, 트랜스크립션과 번역,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합성된다. 그렇죠? 효소가 필요할 때는 많이 만들고, 효소가 필요 없을 때는 많이 안 만들면 돼요. 뭐 오페론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균, 젖당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들은 포도당이 없을 때만 관여한다. 왜? 포도당이 훨씬 먹고 살기 편하니까. 젖당을 한번더 분해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포도당이 있을 때는 굳이 젖당이라는 대체제를 분해할 필요가 없죠. 그쵸?
전형적인 효소의 유전적 조절이다. 자, 효소 A라는 물질을 B로 바꾸는 게 효소 1이고, B라는 물질을 C로 바꾸는 게 효소 2고, C라는 물질을 D로 바꾸는 게 효소 3이라고 해보세요. 효소 1, 2, 3의 연쇄 반응에 의해서 A가 궁극적으로 D로 전환될 때 최종 산물 D는 대개 첫 번째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요. D가 더 이상 많이 만들어지면 D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보세요. 더 이상 이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디를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 첫 번째 단계를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왜? 이런 중간 산물들은 많이 만들어져 봤지만 물론 다른 데 쓰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 D를 만들기 위한 중간 산물이라고 가정할 때 얘네들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도 안 만들어지게 하려면 첫 번째 효소를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억제를 음성 되먹임 억제, 피드백 이니비션이라고 하는데 네거티브 피드백 이니비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대개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유결합 변형에 의한 조절, 공유결합 regulation by covalent modification. 단백질은 단백질 표면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단백질 표면에 여러 가지 작용기가 붙으면서 그 활성을 조절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인산기, 이거 뭐 메틸기, 뭐 아세틸기 이런 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산기가 붙음에 따라서 활성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이 인산기는 여기 표면에 이 음전하가 두 개 있죠. 음전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게 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표면에 양전하가 띄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약간 이쪽으로 땡겨가고 싶겠죠. 그래서 효소의 모양이 약간 변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의 모양에 약간 뒤틀림 같은 것을 유도시켜서 인산화 혹은 인산화가 떨어지는 탈인산화를 통해서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효소들은 저것들과 같은 다양한 화학그룹들을 붙였다 떨어졌다 하면서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활성을 조절한다. 자, 보시면은 프로테인, 자, 힘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인산화가 안 되는 효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를 우리가 프로틴 카이네이즈라고 불러요. 인산기는 ATP에서 와요. ATP는 포스페이트가 두 개, 세 개 붙어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마지막 거 하나를 떼어다가 여기다 붙여주면은 얘가 인산화가 되죠. 이 반응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 프로틴 카이네이즈가 촉매한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기 인산을 떼어주는 효소 프로틴 파스파테이즈 작용해서 인산을 떼어내면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활성화된 상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각각 프로틴 카이네이즈와 프로틴 파스파테이즈가 도와주기도 한다. 그런데 반드시 인산화된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효소는 인산화돼서 오히려 불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화는 하나의 예일 뿐 메틸화, 아세틸화 등에 대해서도 활성이 많이 조절되기도 하고 이게 달라붙는다고 꼭 항상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포스페이트, 인산이 달라붙거나 다른 그룹이 달라붙거나 해서 오히려 활성이 억제되는 그러한 효소도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써있죠. 인산기는 생체 pH에서 두 개의 음전하를 가짐으로 효소 단백질의 구조를 약간 변하게 할 수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공유결합 변형에 의한 조절이다. 두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 자,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다른 자리, 다른 이자, 그렇죠? 다른 자리.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더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로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효소에게 이 직접 기질이 붙어가지고 기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성자리, 액티브 사이트가 있고 활성자리와는 다른 곳에 뭐가 붙거나 여기 보면 스위치를 만들어놨죠. 온, 오프, 만화적인 표현인데 활성자리와 다른 자리에 뭐가 붙거나 해가지고 스위치를 갖다 껐다 킴을 통해서 엔자임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효소를 우리가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알로스테릭 효소, 스테릭이라는 게 뭐 입체 뭐 그런 뜻이라서 억지로 번역을 한 말 같은데 저는 그냥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부를게요. 안녕 나는 알로스테릭 효소야. 그리스어로 알로가 다르다. 스테릭은 모양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기질과 결합하는 활성 자리 외의 다른 곳에 다른 자리 혹은 알로스테릭 자리라고 불리는 효소의 활성 조절을 위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자, 재미있게도 여러분 효소 반응 속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마이클리스 멘튼 에쿠에이션의
지배받는 효소들은 어떠한 그래프를 보였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러한 하이퍼볼릭한 그래프를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알로스테릭 엔자임의 경우는 이것과는 다른 그래프를 보여요. 시그모이달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모든 엔자임이 다 마이클리스 멘텐의 큐이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리스 멘텐 카이네틱스 효소 카이네틱스를 따르는 것은 마이클리스 멘텐 엔자임이라고 부르고 알로스테릭 엔자임은 약간 다른 카이네틱스를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나중에 천천히 잘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활성물질이 존재하게 되면은 활성물질이 여기 딱 붙어서 액티베이터가 딱 붙어서 얘 스위치를 갖다가 ON으로 딱 올리면 나는 활성물질 액티베이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런 커브를 보이다가 커브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약간 마이클리스 멘텐 엔자임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억제 물질이 붙을 경우가 있어요. 이번엔 액티베이터가 아니라 인히비터. 인히비터 좀 다르게 그래야겠죠. 코수염을 그린다든가. 얘는 오히려 스위치를 반대로 오프 방향으로 끈다. 그러면 활성이 더 떨어지겠죠. 활성이 더 떨어질 때 일단 똑같은 시그모이드라는 이런 S자 모양의 커브인데 약간 더 밑으로 기는 이런 커브가 된다. 그래서 효소에 뭔가 다른 물질, 활성 물질 혹은 억제 물질이 결합함에 따라서 효소의 활성이 조절되는 효소를 우리가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불러요. 알로스테릭 효소. 자, 그래서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번역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할게. 야, 이 아저씨가 활성 물질이죠. 활성 물질이 결합하면은 갑자기 힘이 난다. 일하고 싶어졌어요. 활성화 자리가 확 열리죠? 활성화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기질이 더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물론 이건 좀 만화적인 과장된 표현이지만 약간 구조가 바뀐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이 여학생은 억제 물질이에요. 딱 스위치 내렸죠. 활성화 자리가 딱 닫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억제 물질로 작용해서 알로스테릭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는 거군요. 실제로 알로스테릭 자리에 활성 물질이 결합하느냐, 억제 물질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활성 자리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건 아니고 알로스테릭 자리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 구조가 변한다는 거죠. 어디의 구조? 활성화 자리,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가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알로스테릭 효소들은 마이클리스 멘텐 모델을 따르는 효소들과는 성질이 좀 많이 다르다. 그렇죠? 효소 반응 속도론을 배운 학생들이 모든 효소들은 모든 엔자임들은 다 마이클리스 멘텐 에큐에이션을 따른다고 잘못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이클리스 멘텐 모델을 따르는 효소 뒤에 다른 자리, 알로스테릭 자리가 없죠. 그렇죠? 얘네들은 이두 가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마이클리스 멘텐 모델을 따르는 효소 볼게요. 반응 속도는 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항상 시간으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밋밋하게 천천히 증가하는데 뭐지? 마이클리스 멘텐 효소는 반면에 알로스테릭 엔자임, 알로스테릭 효소는 어떠냐? 잘 증가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증가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그쵸? 여기서 굉장히 화끈한 효소라고 할수 있죠. 얘는 약간 좀 게으른 효소, 화끈한 효소, 게으른 효소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앞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알로스테릭 효소들은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소 반응 속도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빨리 증가하는 시그모이달한 이런 걸 시그모이달하다고 그러죠. 형태의 농도, 반응 속도 커브를 보이고 반면에 마이클리스 멘텐 모델 효소들은 전형적인 하이퍼볼릭한 커브를 보여준다. 왜 저런 농도 반응 속도 커브의 모양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게요. 아, 이거 구글 이미지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타이머가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